오늘은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건설기계 섹터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최근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중에서도 이제 건설기계 쪽, 굴삭기 등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설기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를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굴삭기를 판매하고 있는 건설기계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은 상당히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은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대미 수출량 기업들은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꾸준하게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판가 인상도 꾸준하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굴삭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4월에 나왔던 미국 향 수출 이제 건설기계 수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이상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고 3월에도 거의 한 30% 이상 증가하였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4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단기간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게 말씀드린 미국 쪽으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러시아는 사실 전쟁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가 인해서 공장 같은 일상생활이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점차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 쪽도 턴어라운드 되면 더 좋아질 모습이라고 글로벌적으로 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수출향이었던 건설기계 업체 실적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산마켓,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앞에 뒤에 말씀드릴 진성TEC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 예상했던 실적들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 수출량이 대표 기업이 이제 두산밥켓에서 신규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170억 가량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북미의 수요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을 좀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해주고 계시고요. 여전히 여기에 또 수출도 탄탄하다. 미국 쪽은 견조하고 앞으로 중국도 이제 봉쇄가 완화될 경우에 추가적인 기대감들 모아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건설 기계주 진입을 할 텐데 어떤 종목 선정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진성TEC 종목이고요. 이제 하부주행 부품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최대 고객사는 저희 알고 있는 미국의 캐터필라를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캐터필라의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1분기 매출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진성TEC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한 1,300억 이상을 보여주고 영업이익도 130억 이상을 보여주는 등 상당히 좋은 모습.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OPM이 9.7% 가까이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은 진성TEC 17년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러한 부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힘들 때는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에 접근하시는 것이 주가 변동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좀 가능했던 이유는 판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성TEC가 상당히 4분기부터 판가 인상이 돼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회복세에 들어왔는데 이번 1분기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왔다. 물론 뭐 이연된 물량과 환율 상승에 대한 호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과 함께 판가 인상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최대 고객사 캐터필라가 있지만 이외에도 뭐 두산 밥캣이라든가 디어 등 이제 신규 고객사에 대한 물량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 그리고 그 업황이 어려울 때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그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성TEC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이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부터 마진이 돌아서게 되었고 내년에는 이제 8월 정도 하반기 정도에는 태국의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캐파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테마성이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1조 정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텐데 만약에 지원하게 될 경우 말씀드렸던 최대 고객사인 캐터필라가
업체로 선정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테마성이지만 진성TC가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펀더멘털리로는 그럼 어느 정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해주셨고요. 여기에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함께 챙겨볼 수 있겠다라는 지금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목표가는 14,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0원 그렇게 손절가가 크진 않은 상황이네요. 네, 지금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의 변동성을 좀 타이트하게 좀 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진성TC 지금 저희가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까지 지금 설정을 해봤는데 그럼 목표가 14,000원까지 나오는 그 근거는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 보셨던 것처럼 시장이 13,500원 이상 강하게 주가가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적 발표 이전이었고 그 부분이 실적이 발표되고 말씀드렸던 테마성과 재건 관련 이슈가 붙게 된다 그러면 저 가격은 상당히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점이 13,500원인데 그 실적이 반영이 될 경우에는 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진성TC 함께 지금 진입을 해볼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탄탄한 실적과 함께 여러 가지 모멘텀들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